안녕하세요. 문사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탈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어제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일탈 이론 전까지는 전부 다 이해가 되고, 전부 다 괜찮은데, 일탈 이론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선생님 생각해볼게요. 선생님 생각해볼게요. 그러다가 그냥 처음부터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프린트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린트는 선생님이 링크를 달아둘게요. 그러면 그 링크를 가서 보시면 거기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예전에 선생님 학생에게 설명을 해줬던 걸 카피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캔본인데 이게 선생님 수업의 내용의 이제 설명편인 거죠. 간단한 설명편. 그러니까 요거 두장 다운받으셔서 이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봅니다. 우리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영단원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탈이론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일탈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치, 일탈을 저지르는 거야. 일탈이 뭔데?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한 청소년이 19세 고3이야. 근데 이 아이가 담배를 피는 거야. 어머, 어쩜 이럴 수 있어? 그러면 난 나쁜 거잖아. 그죠? 이렇게 얘는 담배를 폈고, 그리고 일탈자가 되었습니다. 왜이 아이는 이런 담배를 피는 행위를 했으며, 왜이 아이는 이렇게 일탈자가 되었을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놓는 거야. 애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냥 이런 이론을 외우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얘는 왜 이런 담배를 피게 되었을까? 얘는 왜 이렇게 일탈자가 되었을까? 애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애기의 생각은, 이거를 자꾸자꾸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애기들 친구 중에 누군가가 담배를 피는 친구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그 담배 피는 친구는 왜 담배를 피기 시작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인 거지. 어떤 사람들은 무기범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적과 수단의 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낙인, 어떤 사람들은 갈등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일탈에 대해서 원인과 그리고 그 해결책을 이야기한 대표적인 다섯 가지를 배울 뿐,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 호기심.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호기심 때문에 일탈을 발생시킨다. 호기심 이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정규 교과 과정에서 이 대표적인 다섯 개의 이론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일탈 이론은 몇 가지? 다섯 가지. 그리고 플러스 1은 뭐냐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는데 요즘에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같은 경우는 깨진 이런 유리창 그대로 냅두면 거기에 그렇게 범죄가 발생을 하고 일탈이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섯 가지 시작해 봅니다. 애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무엇이 가장 잘 맞는지, 본인에게 맞는 건 뭘까? 이건 진짜 좀 납득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먼저, 규범이 없어서 일탈이 발생한다고 하는 입장. 사회가 되게 빨리 변해서 불과 한 30년, 40년 만에 모든 집집마다 다 차가 있어. 근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가치관이 없어서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야. 어른들 중에 에이 맥주 반잔이면 어때서? 라고 하면서 술 한잔 마시고 운전을 해. 아니 왜? 술 한잔이어도 맥주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지. 자동차는 보급되었는데 술 한잔이면 어때서? 이거 큰 문제 안 돼. 라고 하는 경우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규범이 없어서 문제니까 무규범의 안오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범이 없어서 문제니까 일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얘 통제를 강화시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안오미. 여기 파랑 목적이 있어. 파랑 목적은 뭐냐면 사회가 좋아하는 목적입니다. 원래는 파랑색 수단도 써야 돼요. 우리나라가 학교라는 걸 좋아한대. 좋은 학교, 학벌. 우리나라가 성공이라는 걸 좋아한대. 성적 높은 걸 좋아한대라고 하는 이런 목적은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도달하는 그 방법이 원래는 성공하려면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되잖아. 원래는 성적을 높게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불법을 자행하는 거지. 사기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 컨닝해서 성적을 올렸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잘못된 이러한 수단이 문제니까 이런 경우 합법적인 수단을 제공.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장발장 이야기 해줬습니다. 장발장 같은 경우에 불법적인 이러한 수단을 썼단 말이야.
빵을 훔쳤어 이런 거. 그러니 생계형 범죄 같은 경우 기본적인 복지 제공 이런 것들을 이루어짐으로써 이에 일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별적 교제의로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얘가 왜 담배 핀다고? 친구 중에 담배를 피는 친구가 있는 거야. 걔 따라 배우는 경우. 이래서 일탈이 발생해요. 라고 한다면 차별적 교제의론입니다. 그럼 얘를 못 만나게 해야 돼. 야, 너 이 친구 만나지 마! 일탈 집단과의 교류를 억제하는 것이 차별적 교제의론에서 일탈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낙인이론. 여기서는 1차 일탈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A도 담배 폈고 B도 담배 폈어. 근데 A한테는 에이, 뭐 담배 핀다고 뭐 큰일 나겠니? 괜찮아. 뭐 어릴 땐 한 번씩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탈 행동을 계속하지 않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성장을 했는데 야,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너가 이렇게 살면 뭐 이 세상에 쓰레기가 돼. 뭐 이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거지.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계속 일탈을 발생하면 계속 일탈을 저지르면서 일탈자로 성장해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주위의 부정적인 인식의 내면화 이로 인해 일탈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강조한다면 낙인 이론이 됩니다. 그러니 일탈자 규정에 신중을 기해하죠. 갈등이론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야.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억압해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갈등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일탈이론 몇 가지? 다섯 가지. 무기범한 놈이, 목적과 수단의 괴리한 놈이, 차별적 교제이론, 낙인이론, 갈등이론. 그리고 시험에서 출제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낙인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무기범한 놈이, 목적과 수단의 괴리한 놈이, 차별적 교제이론, 낙인이론.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 네 개를 못하는데 왜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시작할까요? 어쨌든 이 네 가지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일탈에서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면 차별적 교제이론이랑 낙인이론이야. 얘 둘 다 상호작용을 중시하는데 차별적 교제이론 같은 경우는 학습을 과정을 강조하는 거고 낙인이론 같은 경우는 부정적 인식. 너가 그래서 문제야. 이러한 부정적 인식. 아놈이 둘 다 기능론입니다. 사회 전체는 문제가 없는데 부분의 문제, 즉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의 문제로서 병리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무기범의 아놈이, 뒤르켐, 목적과 수단의 게리 아놈이, 워튼의 아놈이 모두 기능론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제 선생님 책으로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탈이론 다섯 가지 있다 그랬어? 낙인이론, 차별적 교제이론, 무기범의 아놈이,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아놈이, 갈등이론. 그리고 깨진 유리창 이론 있지만 얘는 뭐 시험에 자주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표현들도 지금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선생님은 아까 프린트를 통해서 개념 설명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애기들은 왜 일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거 생각하게끔. 그러면 평가원의 워딩을 알아야 되잖아. 이런 표현들이 바로 평가원의 워딩이지. 낙인이론, 그 다음 차별적 교제이론. 그리고 무기범의 아놈이,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아놈이. 근데 여기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아놈이 대책에 이거 잘못 나왔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이게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위에 있는 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막 내용을 바꾸는데 이것만 안 바뀌었더라고. 여기서의 대책은 합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 이래야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얘 목적과 수단의 괴리한 놈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 갈등 이론까지 이렇게 평가원의 워딩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해했다면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평가원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둬야 돼. 그 다음은 뭐죠? 그쵸, 엑셀표죠. 즉 91번부터 시작해서 각각이 어떤 이론에 해당하는지 전부 다 고르셔야 됩니다. 선생님 바라보는 관점 엑셀표 중에 이 일탈 이론이 꽤 많은 편이야. 여기까지도 일탈 이론이니까. 왜냐? 이거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낚이지도 않아야 되니까. 요 정도 다 구분하실 수 있으면 시험에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지? 그치, 적용해야죠. 실제 평가원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 그런 표현들이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 자, 이제 다시 프린트로 돌아가서 총정리해 봅니다. 일탈이론 몇 가지? 다섯 가지. 무기범의 아놈이, 목적과 수단의 괴리 아놈이, 차별적 교제이론, 낙인이론, 갈등이론. 여기서 중요한 건 이해. 왜 이 아이는 일탈자로 성장하게 되었을까? 자, 여기서 다시 마지막 질문. 애기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말 친구를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갈등이론처럼 억압당하는 청소년이 담배라고 하는 일탈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포커스를 두나요? 낙인이론도 모든 걸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 이야기해줬었죠. 선생님은 집안 자체가 되게 프리한 집안이야. 남에게 폐만 끼치지 않으면 너 인생은 너의 것. 공부 안 해도 괜찮아. 세상에 폐만 끼치지 않으면 돼. 너가 할 일만 하면 되거든. 이런 게 이제 선생님의 집안의 스타일이었어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집안에서는 술도 어른에게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그래서 딴데 가서 마시지 말고 집에서 마셔. 막 이런 스타일. 근데 선생님 그게 잘못된지 몰랐어. 선생님 한창 20년도 한참 전이니까 중3 때 처음 술을 마십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선생님은 술이 나의 친구가 되었지. 우리 엄마가 딸아 술은 딴데 가서 꼬장대고 이렇게 마시면 안 돼. 야 이제 수능 100일 남았어. 술 한잔 마셔. 이러고 따라줬단 말이야.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근데 나 같은 경우에 1차 일탈 자체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난 호기심으로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던 거고, 엄마도 어떤 부정적인 이런 인식을 이렇게 낙인을 찍어준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기보다는 각각의 상황마다 더 적합한 이론이 있다라고 봐야죠. 마지막 질문 또한번 더. 애기는 왜 일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선생님이 추구하는 수업이에요. 우리가 어떤 교과의 내용을 배웠다면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 그리고 이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논술에도 그리고 면접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프린트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이거 출력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안녕! 나중에 또 만나요!